제곱 나오고 뭐 수학 기호 나오니까 뭐 벌써부터 머리 아프기 시작하는데 님은 컴퓨터 업그레이드 안 하심? 데니스 리치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었습니다. 드랍 더 비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급 지식을 쉽게 알려드리는 고지 씩 에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댓글로 남겨주셨던 32비트, 64비트 시스템이 뭔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32비트 시스템이 도대체 무엇이냐? Drop the bit 할 때 비트는 당연히 아니고 데이터를 나타내는 단위의 비트입니다. 요즘 뭐 기가바이트니 뭐 테라바이트니 많이 그러지만 이 1비트라는 게 데이터의 제일 작은 단위인데 1바이트는 8개의 비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뭐 제가 뭐 여기서 뭐 수학적으로 뭐 숫자를 계산하자는 건 아니고요. 비트는 제일 작은 데이터의 단위라면은 비트가 32개 있으면은 32비트인 거죠. 저 위에 0이 각각 한 비트를 표시하는데 다 검정색이면 너무 좀 삭막해 보이니까 좀 컬러를 좀 입혀봤어요. 뭐 특별한 뜻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 32비트 시스템은 이 시스템에서 하는 일 모든 일에 대하여 만약 데이터를 표시할 일이 있다면은 32비트까지 지원한다 라는 거죠. 그러면 32비트면은 숫자를 뭐 32자리까지 표현할 수 있는 건가요? 물론 아닙니다. 이 비트 하나하나는 0과 1밖에 구분을 못해요. 켜져있다, 꺼져있다. 고급지게 말하면은 이진법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각 자리마다 담당하는 숫자가 있고 차례대로 2의 0승부터 2의 31승까지 32비트를 이 제곱 나오고 뭐 수학 기호 나오니까 뭐 벌써부터 머리 아프기 시작하는데 이 영상은 머리가 아프면 안 되거든요. 숫자로 갈게요. 이렇게 있어가지고 각 자리가 담당하는 숫자가 이렇게 있는 거죠. 1은 스위치가 켜진 거고 0은 스위치가 꺼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2비트 체제에서 1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1을 표시하는 전등 하나만 켜지면 되는 거죠. 숫자 100을 나타낼 때는 64에 해당하는 전등, 32에 해당하는 전등, 그리고 4에 해당하는 전등을 켜면은 3개를 합치면 100이니까 숫자 100은 32비트 시스템에서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죠. 만약 모든 전등 이 다 켜져 있다, 이 숫자를 다 더하면은 오 숫자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머리 아플라 그래요, 그죠? 32개의 비트 모든 전등이 켜져 있으면 42억 9천가 나오는 거죠. 예전에 바람의 나라 하시던 분들은 이 숫자가 좀 익숙하실 텐데 예전 바람의 나라에서 이 풀 경험치가 이 숫자였죠. 32비트 시스템에서 나타낼 수 있는 제일 큰 숫자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플러스 숫자만 사용할 겁니까? 마이너스 숫자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하니까 사람들이 아차 싶은 거죠.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하나의 비트를 95비트라는 완장을 채워줬어요. 남들 일할 때 혼자 쉬엄쉬엄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만 알려주면 되는 거죠. 0이면은 플러스로, 1이면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요. 맨 왼쪽 비트가 하나 없어졌으니까 42억을 더 이상 표시하지 못하고 21억까지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플러스 21억과 마이너스 21억을 표현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Y38K라는 문제인데요. 한국어로 치면 2038년도의 문제입니다. 이거 뭐 지구종말도 아니고 뭐 2038년에 뭐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예언을 한 거죠. 이 문제는 왜 현재 32비트가 아닌 64비트를 써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컴퓨터의 시간은 1970년 1월 1일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왜 1970년 1월 1일이냐? 많은 썰들이 있었지만 C 언어와 유닉스를 만든 데니스 리치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었습니다. 편하니까요. 편하잖아요. 대부분 32비트 컴퓨터의 시스템은 현재 시간을 표시할 때 타임 T라는 비서에게 1970년 1월 1일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지나온 초를 보관하라고 했습니다. 이 비서는 그 시간 이후로 지금까지 1초 1초 매 초마다 1을 올리면서 지나간 초를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죠. 1970년 1월 1일부터 아직까지도 세고 있어요. 지금쯤 어디 왔는지 한번 잠깐 보면은 구글에서 연도를 초로 바꾸어주는 기능을 이용하여서 2018년도는 1970년도로부터 48년 정도가 지났으니까 48.9년을 초로 바꾸면 약 15억 초가 됩니다. 15억 초를 32비트로 표현을 하면은 위와 같은 숫자가 나오는데 1970년 1월 1일부터 15억 초를 더하면은 현재 2018년 11월이 나오는 거죠. 이 타임 T라는 비서는 아직까지도 계속 1씩 올려가며 초를 세고 있습니다. 이 아래 사이트를 보시면은 현재 타임 T가 어디까지 왔는지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문제가 보이시나요? 32비트 시스템에서 표현할 수 있는 최대 숫자는 약 21억인데 지금 15억까지 온 거죠. 거의 턱 밑까지 따라 붙은 거죠. 그럼 32비트 시스템이 살 수 있는 최대 초인 21억 4천만 으르르 초를 1970년 1월 1일과 합치면은 이 슬라이드의 제목인 2038년 1월 19일 화요일 새벽 3시가 나옵니다. 이날 과연 무슨 일이 생길까요? 타임 T라는 숫자는 계속 1씩 증가하고 있고 밑에는 그 십진법의 표기입니다. 만약 사용할 수 있는 21억을 다 사용하게 되면은 기호부호의 자리를 침범해버리죠. 마이너스 21억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맨 왼쪽 숫자가 켜졌네? 마이너스네? 라고 생각을 하고 마이너스 21억 초가 되어서 연도로 바꾸면은 마이너스 68.0963년도가 되는데 1970년 1월 1일 마이너스 68.0963년 즉 1901년 12월 13일 오후 8시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전문가들의 시나리오는 다양합니다. 시간을 다루는 모든 전자기기, 조그만 가전제품부터 큰 전세계 공장, 뭐 댐 시설, 뭐 방사능 보관소 모두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할 것이다. 인류의 재앙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예측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럼 누군가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겠죠? 님은 컴퓨터 업그레이드 안 하심? 하심 합니다. 저도 64비트를 사용 중인데요. 문제는 전세계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된 32비트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전자기기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냐? 그런 건 아닌데요. 옛날에 뭐 프로그래밍을 펀치카드로 했을 때 시절에는 그 한 공간 한 공간이 너무 소중했다고 해요. 비용도 비싸고 최대한 이거를 싸게 아끼려고 연도 표시를 할 때 뭐 1970년, 1971년, 1972년 이렇게 하면 19라는 숫자는 계속 중복되니까 낭비가 된다. 그러면 뒤에 두 숫자만 표기를 해서 연도로 받아들이자 합의를 본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천천히 흐르고 1999년도에 2000년도가 되니 이거 뒷자리 빵빵이니까 1900년도가 하고 딱 나오는 거죠. 이 문제를 Y2K 문제, 2000년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때도 막 원자력 발전소에서 뭐 오류가 일어난다니, 뭐 방사능이 모두 출된다니, 뭐 의료기기가 문제를 일으켜서 환자들이 위험해진다니 썰이 많았는데 사실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Y2K의 대표적인 사건은 2000년 1월 2일에 발생한 대표적인 큰 사건, 평촌 목련 아파트 온수 공급이 중단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크게 사과하는 의미로 가수가 데뷔해서 무대에서 이미 사과도 끝낸 Y2K, 2000년도는 잘 넘어갔지만 그 이후로 컴퓨터의 보급량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고 사람들은 Y38K는 Y2K와 전혀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32비트 시스템에서 64비트 시스템으로 넘어온 이유는 표현할 수 있는 자릿수를 늘리기 위해서 넘어온 것입니다. 아, 왜 복잡하게 뭐 32비트에서 뭐 64비트 구분을 지어가지고 내 게임하는데 헷갈리게 만든다 하지 마시고 이 과학의 발전이 아주 빠르구나 하시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64비트로 넘어온 이후 자릿수 가 두 배로 늘어났고 이론적으로 2922억 7천만 년까지 카운트가 되게 됐습니다. 안심이죠? 그뿐만 아니라 컴퓨터 관련 부품들도 다 64비트로 넘어오면서 윈도우 10 기준 뭐 32비트 버전에서는 뭐 램이 최대 4기가밖에 지원 안 되지만 64비트는 뭐 192기가바이트까지 가능하다고 해요. 뭐 시간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좋아진 거죠. 여기까지 32비트와 64비트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식으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은 감사합니다. 건이었습니다.